타이니 하우스 같이 이렇게 3m 3m 방 아니면 여기 이렇게 만들고 확장할 수 있고 아니면 1층에다 확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기본적인 프로토타입 가서 처음에는 15평으로 시작해서 정착하자. 농가주택 아주 어우 설계상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루이스 바라간척지. 이현웅님을 만든다. 만드는... 그래서 저희가 좀 일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멕시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유명한 건축가죠 루이스 바라간. 이 집의 제목을 제가 붙였어요. 어이구 바라간이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바라간 아닙니까? 어? 아니 이거 뭐 가벼워 이렇게 해가지고 좀만 이렇게 좀 가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물 하나 쭉 하고 여기다 뭐 조각 하나 넣으면 바라간 하우스네. 바라간 루이스 바라간 척집입니다. 제 마음입니다. 멕시코 루이스 바라간 척집. 루이스 바라간을 척한 거죠. 나는 루이스 바라간 집은 아닌데 루이스 바라간 척한 거다. 오, 이쁘면서 아, 마음에 들어요. 아우 마음에 듭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연이 좀 있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농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국가가 농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이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가가 이제 제안을 한 건데 이런 거죠. 농촌주택, 실용주택 이제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양질의 주택의 특성과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농촌에 맞는 집을 개발하자. 그게 취지입니다. 취지. 그래서 무슨 뭐 코알루 주 뭐 이런 부지에 주택 프로토타입을 지은 겁니다. 이것들이 뭐 샘플이죠. 그래서 농가주택. 아니 이게 농가주택이야? 우리보다 나은데? 우리도 농가주택 공급을 합니다. 농업청 공사에서 공급을 하는데 이런 방식 죄송합니다. 감기 걸렸어요. 이런 방식의 디자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저렴하게 지은 집이에요. 저렴하게 짓고 공간도 필요한 만큼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쁘지 않나요? 루이스 바라간 척집. 이것도 콘크리트 바다. 나머지는 그냥 거적을 깔았네. 거적을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농가주택에 아무래도 옥상의 활용도가 좀 있습니다. 옥상. 그래서 옥상에 난간이 좀 낮아. 난간이 좀 낮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난간을 좀 하면 안 되나? 조금. 어쨌든 이 집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난간을 높이는 걸 할게요. 그래서 옥상에 뭔가 이게 뭐 널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작업 공간인 거죠, 사실은. 1층 바닥 여기 콘크리트 깐 것도 그것도 작업 공간입니다. 이게 위에 아무리 햇빛이 더 잘 마르고 사람들이 안 이거 열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 지붕 위에 활용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한 설계입니다. 설계고 외장재는 이제 미장에 스타커 마감인데 바르는 게 이제 이 면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뿌리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흑손. 흑손질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바른 거죠. 이렇게 바른 겁니다. 이렇게 흑손으로 해서 이렇게 무늬를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이게 손으로 바른 거죠. 손으로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이 약간 아네 겹치는 부분이 좀 더 문제를 짓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멕시코니까 그런 겁니다. 멕시코니까 단열에 신경 안 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단열 해야겠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짓고 콘크리트를 거치게 만든다. 거기다 미장에 그냥 스타코를 바르자. 그래서 아주 박스로 심플하게 한 거죠. 그래서 평면을 보면 다양한 타입이 있는 건데 모듈화 돼 있는 거죠. 3m 모듈화를 여기는 3.5인데 요거만 3.5고 다 3m. 여기도 3m. 확장도 할 수 있게 살면서 프레임을. 그래서 요렇게 3층을 짓 거냐. 요 집은
요것만 진 겁니다. 요거. 요거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진 겁니다. 요 바닥도 3m 그리 된 거야. 3m 그리 된 나중에 추후에 방이 필요해? 기초는 쳤잖아. 뭐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서 방 하나 또 만들든지. 이런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농가주택이니까 최소 사이즈로 우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선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항상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죠. 프로토타입에 맞게 발전하는 게 모듈화 시킨다는 거죠. 모듈화 시키면 공사비가 저렴해지는 거죠. 왜? 커프집을 계속 그 사이즈, 3m 박스 사이즈를 계속 쓸 수 있잖아요. 할 때마다 사이즈가 다르면 공업화 주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를 공업화 주택으로 해서 하자. 뭐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편도를 보시면 여기 요 문제죠. 여기, 여기 현관. 여기 보시면 여기 현관. 현관문이 좀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 여기로 들어가서 요 박스 3m에 이제 3.5죠. 약간 좀 길이. 계단이 나와야 되니까 계단 밑에 또 여기 있어야 되니까 3.5만 하고 다 나머지는 3m 그리드입니다. 3m 3m에 방 하나. 그다음에 3m 6m 박스에 주방이 있는 거죠. 주방이 제일 중요. 햇볕에 방 하나에 주방이 더 중요. 주방이 더 중요합니다. 거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훨씬 주방이 중요하죠. 주방에 주방 옆에 화장실. 여기다 물 쓰는 공간을 모은 거죠. 물 쓰는 공간을 모으는 거죠. 왜? 그것도 공사비가 저렴해지고 유지 관리가 편하죠. 화장실 여기다 놔. 그리고 방수, 배관. 그것도 불리하잖아. 그래서 한쪽으로 몹니다. 왜? 농가주택 프로토타입을 만들잖아. 요게 방 하나에 거실 주방이 12평. 브라보. 오, 좋아요. 화장실 하나에 거실 주방. 방 하나. 됐잖아. 방 하나는 어디 있냐고? 2층.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가면 여기 이제 방 하나 있죠. 방 하나를 통해서 올라가면 3m에 6m에 테라스. 테라스가 야외 작업장인 거죠. 그래서 2층이 3평, 15평. 괜찮지 않나요?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15평. 루이스 바라간 척집. 15평.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응? 여기 거실 주방. 여기 화장실인 거죠. 여기가 안방, 애방, 아이방 하나. 그래서 테라스 있고. 올라가는 계단 있죠. 더 이상 뭘 바래? 주방, 거실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잖아. 2.1에 3.5. 여기 있는 거죠. 열자마자 거실이 보이는 거죠. 왔니? TV 보면서. 뭐 어때? TV가 있겠죠. 지나갈 때마다 걸리겠죠. 뭐 어때? 내부를 볼게요. 현관입니다. 현관에 TV를 여기다 놓는다. 뭐 어때? 여기다 신발장 놓으면 되겠네요. 신발장 놓고 여기가 거실인 거죠. 바닥도 그냥 콘크리트 바닥인 거죠. 그래서 근데 계단은 너무 경사가 거의 90도입니다. 요건 좀 완만하는 걸로 이렇게 좀 던져 좀 더 뺍시다. 좀 더 뺍시다. 근데 아이디어는 괜찮죠. 디자인은 그래서 이렇게 쇼기 있는 거죠. TV 볼 때마다 사람들이 지나다닌다. 그만 좀 왔다 갔다 해. 괜찮습니다. 어차피 세 식구인데 네 식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단에 오른다. 계단이 좀 더 완만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실인 거죠. 계단이 올라가고 들어왔을 때 거꾸로죠. 대한민국은 주방이 북쪽에 있고 거실이 남쪽에 있죠. 거꾸로죠. 왜? 얘는 뒤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도 나중에는 확장할 수도 있죠. 창고 필요해? 창고 만들어. 여기도 야외, 여기로 나가면 야외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이 필요해? 온실 만들어. 그래서 이런 레고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도가 프로토타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마당에 기초만 치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더 세워. 처음부터. 난 나중에 확장하기가 더 좋은 거죠. 뭐 그런 방식 듣고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2층도 아이가 자랐어. 엄마! 독립시켜줘야! 알았어. 집을 지면 되죠. 나무로 가볍게. 타이니 하우스 같이 이렇게 3m 아니면 여기 이렇게 만들고 확장할 수 있고 아니면 1층에다 확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기본적인 프로토타입 가서 처음에는 15평으로 시작해서 정착하자. 농가주택 아주 어우 설계 상품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루이스 바라간척지. 루이스 바라간척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면 여기 창이죠. 여기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런 점수 디자인 1.6. 오 15평 루이스 바라간척지 너무 이뻐요. 너무 훌륭합니다. 난간은 조금 더 아예 빨아서 좀 아주 올리자. 돈 얼마 든다고? 별상은 1.5, 가성비는 1.4, 에너지는 1.3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1.3이고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루 매일 올려야 되는 그 제 사명감으로 올릴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한테 너무 좋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 세계 그래서 멕시코 루이스 바라간 척지 멕시코에서 농가주택 프로젝트였습니다. 7.1 감사합니다.